1. 변이 전류와 관계가 가장 깊은 것은? 2. 유전체 2. 비투자일은? 1번 3. 대전도체 내부의 전위는? 3. 도체 표면 전위와 동일하다. 4. 어떤 막대골 철심이 있다. 단면적이 0.5m2, 길이가 0.8m, 비투자일이 20이다. 이 철심의 자기저항에도 메가비는? 1. 6.37 곱하기 104 5. 간격 DM의 평행판 도체의 v k v 의 전이차를 주었을 때 응급도체판의 초속도 0으로 출발한 전자이시가 양극도체판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몇 미터 매초인가? 2번. 6. 15A의 무한장 직선 전류로부터 50cm 떨어진 P점의 자계의 세기는 양야대된 인가? 3. 4.78. 7. 내부 장치 또는 공간을 물질로 포위시켜 외부 자계의 영향을 차폐시키는 방식을 자기차폐라 한다. 다음 중 자기차폐의 가장 좋은 것은? 1. 강자성체 중에서 B2자 율이큰 물질. 8. 다음식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9. 반지름 A, B인 동심 원통 전극 사이에 고유저항 로우의 물질이 충만되어 있을 때 단위 길이당의 저항은? 4번. 10.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 EV를 옳게 표현한 것은? 1번. 12. 변의 길이가 각각 AM, BM인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도체가 X축 방향으로 V미터 매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때 자속밀도는 XY평면의 수직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크기가 일정한 BWBM2이다. 이 도체의 저항을 아로메가이라고 할때 흐르는 전류는 몇에인가 1. 0 12. 200V 30W인 백열전구와 200V 60W인 백열전구를 직렬로 접속하고 200V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어느 전구가 더 어두운가? 3. 60W 전구가 30W 전구보다 더 어둡다. 13. BH 곡선을 자세히 관찰하면 매끈한 곡선이 아니라 비가 계단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함을 알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4. 바크하우젠 효과. 14. 쌍극자의 중심을 좌표 원점으로 하여 쌍극자 모멘트 방향을 X축. y 와 직각 방향을 Y축으로 할때 원점에서 같은 거리 알만큼 떨어진 점의 Y방향의 전개의 세기가 가장 작은 점은 X축과 몇 도의 각을 이룰 때인가? 4. 90도. 15. 세개의 콘덴서 c 원은일 마이크로페럿. C2는 이 마이크로페럿, C3는 3 마이크로페럿을 직렬 연결하여 600V의 전압을 가할 때 시원 양간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약몇 V인가? 3. 327. 16. 접지된 구도체와 점전하간에 작용하는 힘은 1. 항상 흡입력이다. 17.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와 일치하는 전자파의 전파 속도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4. 입실론 에스는 1, 뮤스는 1. 18. 지름 10cm의 원형 코일에 1A의 전류를 흘릴 때 코일 중심의 자개를 1000AM로 하려면 코일을 몇회 감으면 되는가? 2. 100. 19. 유전율이 10인 유전체를 5VM인 전개 내에 놓으면 유전체의 표면 전화 밀도는 몇 cm2인가? 3. 50. 20. 전기력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 전기력선은 부전화에서 시작하여 정전화에서 그친다. 21. 그림과 같은 유한곡선을 가진 수력 지점에서 최대 사용 수량. 옥로 1년간 계속 발전하는데 필요한 저수지의 용량은? 3. 면적 탭. 22. 일상의 대지 정전 용량 CF, 주파수 FHZ인 삼상 송전선의 소호 리액터 공진 탭의 리액턴스는 몇 오메가인가? 2다. 2번. 23. 철탑의 탑각 접지 저항이 커지면 우려되는 것으로, 오른 것은? 2. 역선 락 24. 유효 낙차 100L, 최대 사용 수량 20m3세크, 수차 효율 70%인? 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 전력량은 약몇 kWh 정도 되는가? 3 19 파기 107 25 부하 역률이 코스 세타인 경우에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역률이 1인 경우에 전력 손실에 비하여 몇 배인가? 1 1 코스 2 세타 26 다음 중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1 부등률 27 화력발전소의 기본 사이클의 순서가 오른 것은 1 급수 펌프 보일러과 열기 터빈 복수기 다시 급수 펌프로 28.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소호장치가 있어 아크를 소멸시킨다. 29. 차단은 쉽게 가능하나 재점호가 발생하기 쉬운 차단은 어느 것인가? 4. 시에로 차단. 30. 수전단 전력원의 방정식이. 으로 표현되는 전력 계통에서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상기의 종류와 조상용량으로 알맞은 것은? 2. 지상 무효전략팩. 31. 그림과 같이 3300V. 비접지식 배전선로에 접속된 주상변압기의 1차와 2차 간에 고저압 펀촉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엑스표시한 부분의 대지 전위는 몇 부인가? 4, 100, 32 송전선을 중성점 접지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코로나를 방지한다. 33 송전 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3, 여러 개의 계통으로 계통을 분리시킨다. 34필레기의 충격 방전 계시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3, 충격파의 최대치. 35. 동기 조상기와 전력용 콘덴서를 비교할 때 전력용 콘덴서의 장점으로 맞는 것은? 4. 단락 고장이 일어나도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36. 중거리 및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폐암기 효과의 발생 원인으로 볼수 있는 것은? 3. 선로의 정전 용량 37. 송전 계통에서 절연 협조의 기본이 되는 사항은? 3. 피뢰기의 제한전압 38. 배전 계통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전력 손실의 감소 39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이 경우 관계되는 법칙은 4 줄의 법칙 40 단상 이선식 배전선로의 송전단 전압및 영률이 각각 400v 0.9이고 수전단 전압및 영률이 각각 380v 0.8일 때 전력 손실은 몇 w인가? 1 560 41 사극 60hz인 삼상 유도전 동기가 있다. 1725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기전력의 주파수 hz는 4 2.5 42.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계적 출력 PKW 회전수 NRPM인 전동기의 토크 KGM인가? 3번. 43. 부하전류가 100A일 때 회전속도 1000RPM으로 10KGM의 토크를 발생하는, 직류 직권전동기가 60A의 부하전류로 감소되었을 때의 토크는 몇 KGM인가? 1. 3.6. 44. 유도전동기의 부하를 증가시키면 역률은 1. 좋아진다. 45.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속도 NRPM으로 회전할 때, 회전자 전류에 의해 생기는 회전자기는 고정자의 회전자기의 속도 NS와 어떤 관계인가? 1. NS와 같다. 46.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1. 기전력의 용량이 같을 것. 47.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누설 리액턴스 강화가 3%와 4%이다. 부하의 역률이 지상 60%일 때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퍼센트는? 3, 5, 48, 주파수 50Hz. 슬립 0.2인 경우에 회전자 속도가 600rpm일 때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몇 극인가? 2, 8, 49 동기 발전기의 전부와 포화곡선은 그림 중 어느 것인가? 3번, 50 반도체 사이리스터의 의한 제어는 어느 것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4, 위상각, 52 다음과 같은 반도체 정류기 중에서 역방향 내전압이 가장 큰 것은? 1, 실리콘 정류기, 52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소는 어떻게 변하는가? 2 감소한다. 53 역기전력 100V 회전수 800rpm 토크 1.6kgm인 직류 전동기의 전기자 전류는 약몇 a 인가3.13.0 54 어떤 변압기의 1차 환산 인피던스 Z12는 484옴이고, 이것을 2차로 환산하면 Z21은 1옴이다. 2차 전압이 400V이면 1차 전압은 1 8800 55 삼상 서보 전동기의 평형 이상 전압을 가하여 동작시킬 때의 속도 토크 특성 곡선에서 초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 S의 범위로 가장 적당한 것은 2. 0.2 S 0.8. 56.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일상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서 그일조의 권선 전압을 EV 각 권선의 전류를 IA라 하고 지그재그형으로 결선하는 경우 선간 전압과 선전류는 4. 선간 전압 3 선전류 3I. 57. 직류발전기를 병렬운전할 때 균압 모선이 필요한 직류기는 3. 직권발전기, 복권발전기 58.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에서 공급전압 및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3. 전기자 전류가 변하고 역률이 변한다. 59. 직류분권전동기의 전격전압이 300V, 전부하전기자 전류 50A, 전기자저항 0.25MHz이다. 이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전부와 전류의 120%로 제한시키기 위한 기동 저항 값은 몇 오메가인가? 2. 4.8. 60.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 각 변압기의 저항과 인피던스의 비는 Xr일 것. 61. GH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계에서 근대적 점근선의 실수축과의 교차점은? 2. 1. 62. 다음 연산 증폭기의 출력은? 1. X3는 A1X1A2X2. 63. 특성 방정식이 S5 플러스 3S4 플러스 2S3 플러스 2S2 플러스 3S 1은 0인 경우 불안정한 근의 수는 3, 2, 64인 상태 방정식에서 제어계의 특성 방정식은 4, S2 플러스 2S 3은 0. 65. 페루프 전달함수 CR과 다음과 같은 2차 제어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2다, 2다, 4, 델타 값을 작게 할수록 제동은 많이 걸리게 되니 비교 안정도는 향상된다. 66. 보드 선도의 이득 여유는 어떻게 구하는가? 3. 위상 선도가 마이너스 180도 축과 교차되는 점에 대응되는 이득의 크기 db 값이다. 67. z 변환 함수 z에 대응되는 라플라스 변환 함수는 4. 1. 68. 그림과 같은 신호 흐름 선도에서 cr의 값은 3. a 플러스 5. 69. s 평면의 우반면에 3 개의 극점이 있고 2 개의 0점이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설명 중 어느 나이퀴스트 선도일 때 시스템이 안정한가? 1. 점을 반시계 방향으로 1번 감쌌다 70. 조절부의 동작에 의한 분류 중 제어계의 오차가 검출될 때 오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조절하는 동작으로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어 동작은 무엇인가 2. 미분 동작 제어 71. A 값은? 3번 72. 다음 회로에서 입력을 V 출력을 I로 했을 때의 입출력 전달함수는? 1번 73. 분포정수설로에서 무회형 조건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는가? 3 감쇠량이 최소로 된다. 74. 다음과 같은 Z 파라미터로 표시되는 사단자망의1-1 단자간의 4A, 2-2 단자간의 1A에 정전 유원을 연결하였을 때의 1-1 단자간의 전압, V1과 2-2 간의 전압 V2가 바르게 구하여진 것은? 3. V1은 36V, V2는 24V. 75. R은 25M, L은 0.1H의 직렬 회로에 60Hz, 115V의 교류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의 평균값은 약몇 제인가? 2. 0.36 76. 어떤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각각 2는 50SIN, I는 4SIN일 때무효 전력반은 얼마인가? 4. 50 77. 삼상 불평형 전압을 VA, VB, VC라고 할때 역상 전압 V2는 얼마인가? 2번 78. R은 35메가, L은 0.127H의 직렬 회로에 V는 102 신백파이TV의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이 회로의 역률은 약 얼마인가? 3. 0.6 79. 삼각파의 최대치가 1이라면 실효치 평균치는 각각 얼마인가? 2번. 80. 그림과 같은 A, B회로가 서로 역회로의 관계가 있으려면 심유F의 값은? 3. 1.5. 81. 고압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U의 것으로서 그 아래의 위험표시를 하였다면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몇 M까지로 감할 수 있는가? 2. 3.5. 82. 최대 사용 전압이 1차 22,000V. 2차 6600V의 권선으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의 특고압직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은 몇 V인가? 3. 27583 옥내 배선의 사용전압이 200V인 경우에 이를 금속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옥내 배선의 시설로서 오른 것은? 4.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였다. 84. 시가지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는 가공 직류 전차선 간및 가공 직류 전차선으로부터 60cm 이내의 부분 이외에 접지 공사를 할때몇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3. 제3종 접지공사 85 설계하중 900kg인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16m 라 한다. 이 지지물을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의 곳에서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하려고 하면 땅에 묻히는 깊이는 몇대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4.2.8.86 전선 기타의 가섭선 주위에 6mm, 기중 0.9의 빈솔이 부착된 상태에서 일종 품합 파중은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 m 미당몇 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가 2. 372. 87. 관등회로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 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 전류가 몇 mA 이하로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가? 2. 50. 88.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어떤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하는가? 3.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89.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으며 철주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해서 그 금속체로부터 몇 c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하는가? 3. 100. 90. 154kV 특고압 가공 전선로를 시가지에 경동연선으로 시설할 경우 단면적은 몇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2. 150 91. 의료실 내에 시설하는 의료기기의 보호 접지용 접지저항값은 몇 투메가 이하인가? 1. 10 92. 보안상 특히 필요한 경우 선로의 길이가 몇 km 이상의 고압 가공 전선로에는 휴대용 또는 이동용의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1. 5 93 특고압 전설로의 철탑의 가장 높은 곳에 220V 이용 항공장애 등을 설치하였다. 2등 기구의 금속 제외함은 몇종 접지공사를 해야 하는가? 1. 제1종 접지공사 94. 옥내의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의 종류는? 3.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 95. 옥내의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공사법이 아닌 것은? 3. 금속 몰드 공사 96. 100kV 미만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비중철주를 사용하여 경간을 300m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전선으로 사용되는 경동연선의 최소 단면적은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2. 55. 97.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설과 맞지 않은 것은? 4. 전선은 연선을 사용하나 단면적 10mm 이상인 경우에는 단선을 사용한다. 98.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병종 풍합화 중은 각종 풍합화 중의몇퍼센트 %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인가? 2. 50. 99. 옥내의 시설하는 전동기에는 소손들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나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에 전격전류가 몇 A 이하이면 생략 가능한가? 2. 15. 100. 과전류가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는 전략용 커페시터의 뱅크 용량 kva는 1. 500kva 초과 15000kva 미만